아이돌파의 무대 보겠습니다. 야, 항상 우리가 이 BTS 무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려가 있죠. 네. DNA 원 무대가. 어머, 쟤는 파워가. 이 모든 거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낼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우리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저 세계도 아마도 세계도 영원히 함께니까 2년 내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미안해 I want it this love I want it this love 난 너에게 만지 중에 좀 더 세게 날 이끄네 태초의 DNA 네가 날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it 우리 말에 you love it 그녀를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 제기하게 자꾸 말씀이 먼지가 잠이 사라지 설마 사랑이란 감정일까 right. 애초부터 내 심장은 매양에 뛰니까 거절하지 말라 이 모든 거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돌아보지 말고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함께니까 걱정하지 마 방탄소년단의 DNA를 우리 유전자 올인 팀이 멋지게 소화해줬습니다. 뭐야, 왜 이렇게 잘해?
감사합니다. 춤 너무 잘 춘다. 야, 이건 현영 느낌 났다. 준수가 씨가 먹었다. 그러니까. 준수가 몇 살 그러니까. 잡았어. 그러니까 하드캐리했어. 와, 대박이다. 준수밖에 안 보였어. 네, 그러니까 준수밖에 안 보이는. 나는 태우도 보였어. 태우도 잘했어, 태우. 아, 태우는 항상 딱 가운데서 중심을 좀 그러니까 아이돌스러운 딱 그게 있어. 그리고 엄청난 댄스 브레이크하고 딱 그 저음으로 너무 안정감 있게 보컬도 해내고. 돌아보지 마. 너무 멋있다. 와, 힘이 와. 진짜. 근데 사실 한 명이 너무 돋보이면 사실 팀이 좀 무너지고 그 사람만 보이기 마련인데 이거는 우리 준수가 좀 다른 팀원들을 잘 끌고 간 느낌이 나더라고. 그러니까 준수도 좀 맞췄고 다른 멤버도 준수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되게 잘 맞춘 것 같아요. 맞아. 아, 여운이 많이 남네. 김준수 씨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? 저랑 약간 저 콜라보 하고 싶어요, 한 번. 오, 정말요? 너무 잘한다. 그 정도? 너무 좋아요. 탑급이야?